5장 공략주 시간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략주는요? 자, 첫 번째 종목 주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틀 동안 거의 8,000원 가까이 코스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무엇보다도 갭상승이 나고 갭상승 음봉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출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에서 오늘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흥국석유입니다. 자, 흥국석유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의 전쟁 이 촉발이 지금 가셔야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돼 있는 관련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오후장이 들면서까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금 타고 있고 오늘 이 밸류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방산과 그리고 흥국석유 쪽하고 물류 쪽에도 개파락이 양봉이 연일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이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2,000원 선의 이 윗꼬리는 살짝 있지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일 자, 이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연일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65,000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의 손절가 1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갭상승 음봉을 노리고 있는 단기 트레이딩성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국제약품입니다. 자, 국제약품은 오늘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100일의 감염자 급증을 통해 가지고 항생제 생산 사실이 부각되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자, 개파락이 양봉에 어제의 장대 음봉을 오늘 바로 다 잡아먹는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에는 세 가지 기준이죠. 기관과 외국인 사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은 다 뚫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이 늘은 종목들에서 3시 이후에 종가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모두 다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 국제약품 종가 배팅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5,5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네 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밀집형 캐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가총액 78조 종목이 유일하게 하단 자리에서 5일선에서 지금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쌍끌이 매수를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매 전략과 이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최선호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밀집형 패턴에서의 매매 전략은 내일 8시 30분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이 정말 숨가쁘게 네. 한 시간 동안 달려오셨는데 네. 장 중에 종목 발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장 공략주 그리고 상담까지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